SKTV 그리고 다나와 함께하는 6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둘째 주 노트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는 빗돌아가 방석이고 옆에 도팀장님 그리고 김라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니, 한 달 만에 오니까. 아, 네. 오늘은 저희가 6월에 다나와 표준 노트북 준비를 해놨는데요. 1부, 2부에 이어서 여러 가지 다나와 표준 노트북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준비된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예, 스펙 만나보고 여러분께 부가적인 설명 도티나님과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가지고 나와서 못 쓸 것 네, 같은데 오늘 들고 간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열심히 보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좀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본기가 탄탄하고 저렴한 격으로 만나는 만능 노트북 두 번째 들으시죠. 네. 자, 그러시고 넓고 시원한 15.6인치의 디스플레이 채용. 제 머리보다 넓고 시원한 거 보네요. 그리고 기본 이상의 무난한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 그 다음에 지포스 940M 외장 그래픽 장착 3D 게임도 무난한 처리 가능. 네. 기계 찾기 뭐 이런 거겠죠. 네, 완벽한 게이밍용 그렇죠. 스펙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HDMI와 D서브 단자 지원으로 외부 디스플레이와도 연결도 자유롭게 꼽았다 뺐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구멍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듀얼 채널 메모리 슬롯으로 쉽게 업그레이드 가능. 4기가 있으니까 최대 8기가까지 4기가 더 꽂을 수 있습니다. 네. 운영체제 비탑재 모델로 최저가 기준 84만원대. 그쵸. 그러니까 설명 쭉 들으시면 뭐야 이거 이렇게 무난해. 무난한 노트북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무난하니까 무난한 노트북이에요. 그렇죠. 가격도 무난하고. 요 제품은 어떠세요? 흰색 아니라고. 아니요. 일단은 CPU가 i5인데요. 네. 네. 마음에 듭니다. 어? i7 아니라고. 근데 괜찮아요? 색깔이 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거 안 든다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에 100% 나를 만족시킬 만한 제품은 없죠. 그렇죠. 노트북에 네. 털이 나지 않은 이상 직접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네. 디자인 어떠신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네. 아, 원래 할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PC방 가서 이것저것 먹을 거잖아요. 이게 3시에 와서 오버워치 했어요. 아 진짜? 3시부터 와서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밥 먹을 시간 있었는데 안 먹은 못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먹은 겁니다. 자, 요 제품이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이랑 실버 컬러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실버 컬러가 약간 싼 마이가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은색이랑 메탈 느낌이랑 좀 다르다 그럴까요? 네, 약간 되게 굉장히 뭐랄까 펄감이 거의 없는 네. 반짝거리지 않는 실버 느낌. 반짝거리면 이제 싼 마이예요? 아니죠. 이게 약간 이게 회색도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RGB 이렇게 뽑아오고 하는 거.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약간 화이트 톤이 많이 가미가 된 네, 라이트 그레이 색상. RGB가 뭐의 약자인데요? 로우. 네,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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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오버. 네? 오버. G요, G. RGB인데 왜 오버가 나와요? ROG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저 진짜요? ROG는 그냥 에이스예요. 저기요, 포토샵 이거저거 하지 않아요? 저기, 로우 하다 보면? 라이트 보청해드릴까요, 보청기? 네. RGB. RGB. 네. 로우. 끝까지 로우. 기가바이트. 마샬 로우인가요? 기가바이트. 로우 기가바이트. 네. B는? 바이트, 로우 기가바이트. 그렇죠. 는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네. 진짜 보청기 하나 사드릴게요. 삼원색, RGB 값, 0부터 255까지, 16진수로. 아, 레드. 그린, 블루. 오. 네. 신박하네요. 뭘 신박해, 원래 그거예요. 셋 다 그래서 FF면 검은색이고, 00이면 됐습니다. 휴. 네. 괜히 했죠? 아니요, 뭐. 이러다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웃잖아요. 네. 아, 웃기니까 웃죠. 내가 안 웃겼어요. 다음 주 6월 15일 저희는 다나와 표준 PC 파헤치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강서 그리고 또 팀장님 김라희 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